방음 시스템을 보면은 지금 나와 있는 게 코스튬, 장신구, 그리고 조합석, 크론, 또 뭐 있지? 뭐 무기 방어구 뭐 이거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코스튬을 제외하고는 현질 안 해도 돼 이거는. 처음에 코스튬이 좋아, 코스튬이. 그리고 장신구는 지금 싸. 이게 이유가 왜냐면은 장신구는 가격이 싸다. 이게 지금 영웅이 150다이아래. 그리고 고대가 한 고대는 비쌀 거냐? 4000다이 할라나? 한 4000다이 할 거고 영웅으로 끼면 돼. 이게 오비 영웅으로 왜 끼면 되냐면은 스탯이 4줄, 그러니까 4줄이야, 4줄. 옵션 4줄. 옵션 4줄이라서 그냥 영웅 끼시면 되고 고대는 5줄이긴 한데 가성비가 어차피 돌려야 되거든. 근데 고대 한번 돌리는데 엄청 많이 들어가. 그래서 영웅으로 4개 맞추시고 그다음에 조합석도 지금 팝니다. 시간은 안 정해졌어요. 아마 터져가지고 그럴 거야. 조합석도 팔아. 고대 기준으로 방어구 1000다이아. 그다음에 무기 한 1500에서 4000다이아. 뭐 이것도 좋은 거는 뭐 8000다이아 하는데 크로는 던전 수급. 무기 방어구 파밍. 코스튬은 불가능하잖아. 솔직히 이거 전설 뽑으려면은 한 500만원 생각해야 돼. 500만원 전설 연장 코스튬 500만원. 그 형들이 만약 무과금이시면은, 자 첫 번째로 무과금들 하시려면은 첫 번째로 장신구부터 맞추시고 그 다음에 장신구 첫 바따로 맞추시고 첫 번째 장신구 효율이 좋아. 영웅 4개 4개 맞나? 3개인가? 네, 코스튬 뭐냐 영웅까지만 맞아. 영웅 코스튬 플러스 장신구는 업그레이드 못해요 형. 업그레이드 못해요. 업그레이드. 그래서 무과금분들은 장신구 첫번째 영웅 4개부터 맞추시고 그다음 두번째로 코스튬으로 가세요. 네 이렇게 가시고 그 다음에 무기 아니야 잠깐만 잘못했다. 어떻게 하시냐면은 장신구 맞추시고 처음에 시작하실 때 무기를 영웅부터 맞춰. 그래서 골드 수급이요 알려드릴게. 영웅부터 맞춰. 그 다음에 영웅의 한 5강 정도 안전인챙까지만 하시고 이렇게 키웁니다. 네 이렇게 키우시고 장신구 맞추시고 코스튬을 넘어가시는 거야. 무과금 분들은 이렇게 영웅 코스튬 영웅 문장. 이제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무기를 고대로 올리면 진짜 좋아. 진짜 좋은데 아마 형들이 여기 첫 번째 단계에서 만들었던 영웅 무기가 아마 작업이 완전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뭐 스탯이나 뭐 다른 작업이 이거 옵션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게요. 네 만들겠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 네 번째로 무기 고대 무기 작업 충분히 하셔서 고대 무기 올라가시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장신구 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신구 고대로 그 다음에 아니다 여기 룬 작업이 있네요. 룬 작업 네 번째로 룬 작업 코스튬 영웅 코스튬 영웅 문장 하시고 룬 작업 하시고 무기는 고대 무기로 하시고 나서 이제 방어구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대 방어구로. 여기에 왜 네 번째에 방어구를 놨뒀냐? 형들 파밍 속도 엄청 느리거든 처음에. 그래서 이 3번 단계까지 올 때까지 방어구를 점차 올라와야 돼. 점차 좋은 옵션끼리 묶어가지고 뭐 희귀 지금 착용해도 아무 상관없어. 아 희귀래 녹색 착용하고 있어도 사냥하는데 문제 없거든. 그래서 조합을 하더라도 제대로 조합을 해서 올라오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대충 순서는 이렇네요. 네, 이렇게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크론은 이제 던전이 따로 있어. 크론 던전 보시면 되고